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명예교수는 윤명철입니다. 이번 오늘 발표에서는 주로 고전사상인데 그중에서도 사회사상에 국한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사상부터 많은 사상이 있거든요. 근데 사상에 대한 정의도 사실 일관된 게 없어요. 문화에 대한 정의도 173개 이상 있어요. 운명에 대한 정의도 다양합니다. 당연히 사상도 각 분야별로 사상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우리가 정석대로 얘기하는 사상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무난한 사회사상이라는 용어를 빌어가지고 고전사상을 제가 추구해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요체가 되는 것이 홍익인간이라는 것이죠. 홍익인간은 원조선을 계승한 나라들, 단군의 자제 민족 구성원들에게는 존재 이유와 명분을 제공한다.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 집단은 왜 역사를 운영해야 되는가? 이런 존재와 명분이 어느 집단에게나 필요한데 특별히 이런 의식이 강한 집단들을 자신들은 선민집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선선집단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언어상은 선민집단, 자기는 특별하게 선택된 집단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런 집단들이 지구상에 몇 군데 있지만 우리도 그런 성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저는 역사학자로서 확실하게 증거는 못 잡아야지. 그러나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역사 기록에 다른 증거를 보면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홍익인간 이런 것은 지금 많은 지식인들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추상적이고 박제하는 언어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신화의 개념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나 자아식을 상실했을 때나 국난을 당했을 때는 가장 구심점 역할한 것이 바로 단군이고 그리고 홍익인간이에요. 실질적으로 1900년대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192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 독립전쟁의 주역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표방한 것이 누구이겠습니까? 대한독립선언서를 비롯해서 당연히 제가 논문들을 발표했지만 당연히 이것은 이분들은 단군을 정점으로 내세운 거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실질적이고 가장 전투적인 것이 바로 단군 또는 홍익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지식인들이 얘기하는 추상화됐고 사변화됐고 현실 도피적이란 이런 거는 사실과 어긋나는 것들이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할 일은 바로 홍익인간이 어떻게 구현됐는가를 실체적으로 밝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설득을 당하지,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겁니다. 좀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젊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돼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1919년 3월 1일에 기미독립선언서보다 먼저 시작된 것이 대한독립선언서예요. 그리고 주역은 39명 중에서 대부분 대종교인들입니다. 그는 단군 대황제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 우당 이해영 선생이 기념관 때문에 뉴스를 탔는데요. 우당 선생이 만든 학교에서도 경학사 전문에서도 역시 그런 단군 용어들이 나와요. 그만큼 단군은 많은 사람들의 일본인이라든가 또는 지식인들에서 폄하된 것과 달리 가장 실질적이고 그리고 가장 전투적이고 가장 혁명적이었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체제 변혁 혁명의 논리가 단군 사상이고 홍익인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둘째, 자식이 부족하고 자주이기 못하다. 이게 제가 보는 눈이에요. 우리 문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우리나라 지식인 일반들이 가진 성격이 이겁니다. 매세를 두려워해요. 우리 열등의식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해요. 그리고 본질보다는 현상, 가치보다 이익을 추구해요. 우리가 꼭 거대한 정치력과 군사력을 가진 제국을 지향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센터주의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원조선이나 우리 민족이 뛰어난 이유는 이렇게 제국지향적이고 중심적이고 권력적인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좀 더 가치를 지향하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는 상생과 공존을 추구했기 때문에 가치있고 21세기 정말 저는 그래요. 시빌리제이션 쉬프트라고 그래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문명의 전환기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그 대한민국 색깔 때 저는 이제부터 비문명론, 그래서 그 모델을 흔히 말하는 우리 원조선 그리고 단군 홍익인간에서 찾아왔던 것이죠. 실력은 없지만 그래도 이것을 가능한 한 현대 용어와 언어로 재구성하는 노력들을 기울여왔던 겁니다. 셋째는 지적 게으름. 우리나라 지식인들 게으릅니다. 그리고 역사식이 부족하고 대부분 말로 떼웁니다. 말은 누가 못합니까? 학자들이 말로 논문 많이 씁니다. 말로 책 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책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논문이 많아야지 그게 학자라는 거죠. 그리고 교수란 타이틀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홍익인간의 의미나 논리, 사상을 규명하는 데 노력을 결의했다. 이제는 시대 정신을 반영한 이 시대에 필요한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표현한 시대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직이 있습니다. 시대의 로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이 되면서 재구성해야지 젊은 사람들도 아 홍익인간은 정말 이 시대에 아니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절실한 사상이로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 사상으로 발전하지 못했을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겁니다. 이렇게 보편적인 언어와 논리로 정의되지 못했다. 지금 어느 시대나 할 것 없이 홍익인간이란 글자가 나온 것은 이른의 삼국유사거든요. 그 이전에 있었을 가능성은 너무나 많죠. 그 이외에도 이것이 영향을 끼쳤던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 전 시대나 이런 시대나 그 이후 시대도 홍익인간이라는 걸 놓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원하는 것처럼 재해석은 못했다는 겁니다. 공자가 공자 사상 그랬을 때 그게 공자가 쓴 겁니까? 노자가 그랬을 때 노자의 도덕경 그가 쓴 겁니까? 소크라테스 그랬을 때 그게 플라톤이 쓴 거지 소크라테스가 쓴 겁니까? 예수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언어와 담론을 얘기했을 뿐이고 그 옆에 있거나 제자들이라든가 후세 사람들이 각 시대에 맞게끔 재구성하는 것이 바로 사상으로 승화되는 거죠. 휴머니즘도 마찬가지예요. 며칠 전에도 또 토론에서 젊은 사람이 질문을 받았어요. 휴머니즘에 대해서 시대별로 다르다. 그리고 21세기는 또 다른 휴머니 개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테크놀로지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반성을 해야 돼요. 지금도 반성해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역사를 보면은요 사상과 논리가 없는 집단 개인은 없어요. 다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느 정도의 형식을 빌어서 만들고 표현하고 실천하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단군조선은 당연히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다만 그 당시에 있었던 주변국의 사상과는 다른 양식으로 표현됐던 것뿐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외적인 요인인데 우리 자존감이 부족해요. 그리고 외세의식한 정치 논리들이 크게 작동을 해요. 통신라 그리고 조선, 고려 조선 이게 다 제가 열겠는데요. 제가 조선에 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에 관한 글도 있고 신문 연재도 있고 또 방송됐지만 어떤 사람들이 물론 시대마다 어떤 존재물들이 존재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시대 상황에 얼마나 걸맞고 시대에 얼마나 기회인가를 따졌을 때 조선이라는 나라는 전 결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정부라든가 국가가 아니에요. 거기 살고 있는 백성들의 행복과 안녕이지. 그런 면에서 볼 때 조선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데 홍익인간 이런 정신들이 정말 시대마다 잘 구현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또 한 가지는 고대 국가라는 시대적 한계가 있고 원조선의 체제 때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고대 국가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 롬, 기타, 중국 이 시기에 많은 사상들은 그 당대에 그것이 정말 치밀하게 논리화됐고 그것이 전체 백성들에게 전파돼서 실천된 것은 아니에요. 고대 국가는 고대 국가 나름대로 시대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다면 기회의 상이 서툴고 논리도 서툴고 만남과 만남의 그 기회도 적고 그리고 소수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체제가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거기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원조선의 체제라는 특성을 놓은 거죠. 저는 이걸 좋아해요. 원조선의 이런 특성을. 우리 절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더라도 학자로서의 견해는 절대 우리는 조직력 강한 중앙집권적 국가 아닙니다. 그리고 율령 국가도 아니고요. 재정일치의 성격에 의한 연맹 국가적 성격을 띄우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는 비교적 정신을 우위하고 형식을 소홀히 하는 문화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과 기술력이거든요. 전 지금도 사업가들이 가장 애국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학자들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볼 때 이를테면 중국 문명처럼 화려하고 거대하고 조직적이고 군사를 팽창하는 이런 나라도 있는가 하면 우리 말하는 원조선 우리 조상들처럼 정신을 우위하라는 실질적 이익보다는 정신을 우위하라는 가치죠. 밸류죠. 이 가치를 지향하는 문화도 있었고 우리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군사적 정책 능력을 가진 파워를 가진 집단들과 경쟁을 하게 되면 실패 확률이 커요. 그건 숙명이죠. 그렇지만 실패할 줄 알면서도 실패하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공동으로 그리고 상생과 공존의 논리를 추구하는 것이 저는 제 견해로서는 올바른 것이고 홍익인간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중국 지역에 또는 북방 지역에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침탈당하려 악화된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이 물론 안타깝지만 큰 틀 속에서는 우리가 지향한 체제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조선의 문화는 제가 정리를 했어요. 비논리적이다. 비논리적입니다.
비수리적이다. 우리 수리적이지 않아요. 천부경의 문제, 삼일신고의 문제 같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수리적이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비합리적이에요. 나쁜 말 아니에요. 이 비라는 것은 넌. 그래서 이건 부정이라든가 달라요. 그 다음에 비조직적이고 비형식성이다. 이거라는 거죠. 그런데 중국 문화라든가 근대 이후에 서구 문화의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만 조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단군이라든가 홍익인간은 가치 이하로 평가됐을 뿐이죠. 이거 다시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단체라는 영광이 됐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일련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학계 또는 기존의 지성계와는 또 다른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흐름들 속에서 꾸준히 추구한 것들이 저는 이거라고 봐요. 자, 홍익인간의 사상적 내용과 의미를 볼 때 저는 첫 번째 인간관 그리고 넷째 역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간단히 살펴봅니다. 당연히 자연관도 살펴봐야 되고요. 사회관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국가체제, 정부조직, 그 다음에 미학 다 살펴봐야지 이것이 고조선의 사상 또는 홍익인간의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래야지 젊은 사람들 설득할 수가 있고 중국이나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들 학자들과 논리적으로 대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만이 소리 높이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우리 민족의 사상의 위대성을 설파하고 그리고 새로운 인류 문명의 담론으로서 적용시킨다면 이런 것들이 구축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겁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 나온 겁니다. 필요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홍익 인간이라는 용어를 놓고 볼 때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주체인 인간의 종류는 무엇이야? 성격은? 인간이라는 용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우리 인간과 홍익 인간의 인간은 꼭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과 그리고 인간과도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휴먼도 시대별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은 홍익인간이란 것도 이런 시대의 홍익인간의 인간 개념과 그 이전과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달라지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학자 또는 학문의 역할이에요.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저는 당연히 역사학자니까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철학자나 사회과학자, 사상가들이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미학까지 겹쳐서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홍익인간, 인간이 추구하는 이익 무엇인가? 존재 이유, 세계관, 역사관, 어떤 방식과 논리로 표현됐을까? 홍익인간이 표현됐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오늘 옷을 이렇게 했으면 오늘 제 여러 가지 것이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는 제가 넥타이 맨 색깔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다 오늘 저의 메시지를 표현하고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한 집단을 오랫동안 지지했던 홍익인간이라면 그 시대마다 상황마다 표현되는 것이 다르잖아요. 어떤 논리로, 어떤 형식으로, 어떤 색깔로 표현됐을까? 이랬을 경우에 중요하죠. 또 어떤 시스템을 갖고 실현시켰는가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두 가지 존재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개체적 인간, 전체적 인간으로 동시 존재한다. 이건 별거 아닌데요. 단지 우리가 같다는 겁니다. 부분과 전체가 하나로 이겨지는 전체론적 세계관을 원래 우리는 가져왔고 홍익인간 정신에 그것이 반영되어 있고 그리고 20세기 초부터 시작돼서 21세기 앞으로 더 중요해진 이런 세계관은 우리는 일찍부터 갖고 있었고 실천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홍익인간은 현재적 가치 또는 미래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적 문제인데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 철저히 인간주의를 지향을 해요. 인간주의, 누구나 인간주의를 지향하죠. 어느 집단이든지. 그런데 우리는 좀 다르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인간주의의 모습을 흔히 말하는 단군신화 속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단계별로 치밀하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분석한 건데. 그래서 말로 쉽게 인간주의, 인간을 추출한다. 그거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인간 역사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거든요. 주인이지. 또 주체를 갈 경우에는 집행의 주체와 수의 주체가 달라요. 그리고 인간도 우리가 말하는 신적인 인간도 있고 신인도 있고 보통 인간도 있고 지배계급부터 피지배계까지 각각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시대마다 인간의 개념과 역할이 다른데 다만 홍익인간은 추상적이었는지 아니면 원론적이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인간을 더불어 하는 그런 큰 틀에서 보니까 해석의 여지가 매우 많다는 거예요. 환웅은 단순 참여자가 아니라 곰, 웅도 마찬가지겠지만 적극적인 역사 창조자로 설정한 겁니다. 누가? 모르죠. 다만 이른의 삼국유사에는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한 거죠. 단순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한 거죠. 자, 두 번째는 평등주의와 역할론. 평등주의란 것 참 쉬운 말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 인류에서 이렇게 보편적인 평등 사상이 전파되고 실천된 게 몇 년이나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몇 년이라고. 잘해야 몇십 년이죠. 그만큼 전 인류가 평등성을 갖춘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사회, 단지 마르크스라든가 이들이 원공사회, 그래서 평등한 사회가 있었다고 설정했을 뿐이지 그것 자체가 실제한 것은 아무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평등사상을 꾸준히 이 로직 속에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역할론입니다. 역할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존재물은 존재 이유가 있고요. 존재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린 중국과는 달라요. 7세기 이후에 성립된 일본과도 달라요. 베트남과도 다릅니다. 중앙아시아의 여러 소수민족 국가들과도 다르죠. 그런데 모두가 역할이 있지만 특히 우리는 달리 또 다른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중국 문화의 아류가 아니거든요. 제국을 지향하는 중국에 붙어가는 존재, 추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중국 운명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독자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정책인 역할이 체크앤드 밸런스 기능 속에서 우리 지역이 안정이 되지 동아시아 전체가 평화와 공존의 구도가 된다든가 아니면은 동안 여러 가지 물류망의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통해서 동아시아에서는 흔히 말하는 경제 공동체의 물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든가 그리고 만약에 중국의 아류로서 같은 저는 반개 종족이라고 보지만 현재 북만 지역에 있는 저로서는 동방이에요. 우리나라 역사학자나 여기 계신 그런 분들도 선비족이라든가 거란족이라든가 이런 돌고지들을 북방이라고 보는 것 자체는 전 잘못됐다고 학문적으로 틀린 겁니다. 제가 학자들에게도 얘기하고 틀린 용어다. 흥할령 서북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초원 유목민족들은 북방민족이에요. 그러나 만주 일대에서 송원강 중류이북에 있었던 거란족 계통, 선비족 계통, 결국 동아에서 브랜치로 나오잖아요. 이들은 동방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만주와 한반도와 그리고 일본 열대 일부와 바다를 하나의 필드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들은 북방이면 우리와는 다른 것이라는 겁니까? 그건 사실에 근거하시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래서 경우 용어도 수정해 주세요. 앞으로는 여러분들도 거기는 동방이지 북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만주에 있는 이들이 우리의 필드 속에 들어오는 거죠. 역사 공동체 안에. 그래서 저는 평등주의 역할을 내세우고 그것은 비록 환인, 환웅, 곰, 범, 그리고 여기죠 웅여, 그리고 마지막에 단군 왕검에는 합성명사로 봐요. 단군 플러스 왕검으로는 합성명사로인데 이들은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문화권을 대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조선은 나름대로 그 시기도 그리고 앞으로도 세계 인류 역사상에서 큰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역할을 찾는 겁니다. 사람이 왜 꼭 공부를 잘해야 됩니까? 왜 사람이 꼭 서울대를 가야 됩니까? 왜 사람이 꼭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각각의 자기 존재 양식이 있는 건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체 틀 속에서 조화를 이룰 때 이랬을 때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중국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일본의 제국주의 지향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시기에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단군사상, 홍익사상 또는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웅에 대해서도 제가 말이 많은데요. 오늘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학자로서 말씀드립니다. 곰토템이라는 말 쓰고 있잖아요. 단군 기록을 갖고 곰토템이라는 말 쓰는데 이거 지금 그대로 녹화되고 방송되잖아요. 이거 전부 다 학문적 용어 자체를 모르고 쓰는 겁니다. 일본인들,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곰토템 없습니다. 토테미즘의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한 얘기를 가지고 놓고 공방전을 펼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곰 토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액이 성성되기 이전에 여기 살았던 원주민들이라든가 또는 현재 북아시아적, 동북아시아적에 현재 남아있는 그들은 분명히 곰 토템이죠. 그러나 적어도 원조선이 시작될 때 곰은 토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어학적 개념으로 보고 바로 신이란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등관계를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보시면 천과 지 부와 모, 남녀, 광명, 암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원적 대립을 상징하는데 이런 것들은 반역의 관계로서 갈등과 투쟁으로 보고 이것이 서구에서 쭉 지탱해왔던 정반합인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다면 제 용어로 중간 단계와 예비상을 거쳐가고 자기의 부분적인 희생을 거쳐가지고 양보했을 때 비로소 하나가 되고 공존과 상생을 이룩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단군 기록에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제가 쓴 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운동 방식, 운영 원리는 무엇일까? 세계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했을까? 운동했을까? 정반화, 갈등과 투쟁, 계급 모순 축적이 돼가지고 일정한 계기를 만들어서 리프해가지고 계급 투쟁을 바탕으로 해서 혁명을 일으킨다. 새로운 사회를 이룩한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랬을 경우에 제가 좋아하는 것은 바로 표현한 것은 운동가는 변혁과 합의의 논리이다. 2단계로 가면서 또 관계를 거치고 3단계로 넘어가서 비로소 마지막에 합의를 되는 거죠. 이제 결론에 도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원조선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 바람은요, 고조선이라는 용어 쓰지 마세요. 원조선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렇다면 원래 조선, 프로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지 그 이후에 세워진 나라들은 별개의 정치 체제가 아니라 원조선을 계승한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를, 우리 집안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왜 등등등등등등. 저는 고구려, 백제, 가야, 신라, 부여, 그리고 왜라고 봐요. 왜는 일본이 아니죠. 6세기 670년까지는 큰 질서의 관점에서 보는 이론을 아주 오래전부터 1996년도에 동아지중해와 고대 일본이라는 고대사 책을 제가 출판했지만 지금 다시 리바이벌 돼가지고 아마 지금 깔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한일 관계에서 가는 이론들을 많이 정립한 거죠. 여러분들이 좀 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요. 이런 존재에서 만들어진 조선은 특별한 나라, 특별한 사상을 가지고 하늘의 뜻을 그대로 구현한 또 다른 신시. 그러니까 사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조선의 구성원들, 조선한 질서에 적극적인 참여자들은 적어도 자신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이 인류 역사에서 새로운 이상형을 건설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우리가 정말 군사력이 뛰어나고 정치력이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의지를 실현했던, 이런 실현을 노력했던 이런 집단이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시대예요. 이젠 시대가 달라집니다. 지금 파워시프트가 아주 복잡하게 진행되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은 이제는 또 다른 질서가 생기게 되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그동안 지향했던 사상, 삶은 가치가 있을 겁니다. 역사 발전에서는 결과보다는 과정과 단계를 중시해요. 제가 못났습니다. 그러니까 꼭 잘나진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는 잘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제가 늘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구상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많은 소외된 사람들, 주변부에 있는 백성들과 다른 나라의 백성들과 접촉하면서 갖게 된 저의 움직이선 확신은 모든 존재물은 가치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보다는 질을 중시한 문화고 갈등보다는 부분적인 양보 합의를 전제로 해서 상호 조화, 누구나 다 하는 얘기입니다. 구한말 때도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우리 민족이 늘 지향했던 것은 바로 크게 말하면 상생조화죠. 어떤 용어로 표현하더라도 상생조화입니다. 그것이 인간주의로 갈 때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홍익인간이라는 것을 그런 디스코스, 언서를 가지고 전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다 적용하면서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도 합치면은 위대한 사상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밑에 보는 것처럼 모든 면에서 건국설화, 민속, 건축구조, 무덤 양식, 예술 등에 다 표현이 됐어요. 자, 현재적 가치는 문명사적 문제, 그 다음에 세계의 문제, 한민족의 문제, 이 세 가지 모든 것이 현재 있다는 겁니다. 제가 문명사적 문제 그랬는데요. 오래전부터 비문명론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Non-civilization이거든요. 문명은 civilization이에요. 서구, 중국 중심에 있어서 근대까지.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192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새로운 세계관들, 그리고 생태운동, 환경운동. 이들은 안티예요. 반문명입니다. 저는 비문명론을 얘기하는 거죠. 역사학자로서 문명의 흐름을 수용하되 방향을 살짝 바꾸거나 문제점을 최소화시키자는 것이 제 비문명론이란 모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21세기에 현재 새로운 문명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그레이트 게임에서 파워시프트가 중요했다. 엘빈 토플러가 파워시프트를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뉴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그래요. 이제 새로운 그레이트 게임이 시작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는 컬처가 시프트가 된다. 문화에 따라서 역학관계의 시프트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컴퓨터 시프트 아시죠? 탁 치면 하는 거. 축이 전환을 뜻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지금 21세기는 시빌리제이션, 그래서 문명이 쉬프트가 되면서 세계 질서는 재편된다는 거죠. 이거 당연한 것이라고 보는데 아마 곧 가시적으로 드러날 거예요. 저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이랬을 경우에도 당연히 문명적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산업기술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의 큰 맥락은 충분히 이해하시라고 봅니다.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